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. 오늘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이효서 선생의 생가를 찾았습니다. 봉평 하면은 메밀, 메밀 하면 메밀꽃 필 무렵, 메밀꽃 필 무렵 하면 이효서 선생. 이효서 선생은 일찍이 1907년 2월에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오래 사시지는 못하셨습니다. 1942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. 이 작품을 처음 데뷔한 것은 1928년 단편소설이죠. 도시와 유령으로 이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. 1932년부터는 경농 농업 교사로서 재직을 하셨었고 1936년부터 38년까지는 숭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셨으며 또한 1938년도에는 선생님께서 이 대동공업이라는 곳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. 선생님은 문학의 깊이에 있어서 가장 깊은 것이 어디냐? 바로 메밀꽃 필 무렵을 아마 작품을 발표하셨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작품은 아마 1936년도에 이 조강이라는 잡지에 메밀꽃 필 무렵을 선생님께서 단편을 올리셨는데 그것이 선생님의 작품의 최고의 백미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메밀꽃 필 무렵 사실 오른쪽 저 생가가 아니고 메밀꽃 필 무렵에 되어 있는 것이 여기가 사실은 식당입니다. 그런데 아마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장면들을 좀 연출해 놓은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. 이 물레방아도 있고요. 저 다리도 있고요. 앉아서 쉬실 수도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. 사실은 이거는 식당입니다. 바로 옆에 생가하고 붙어 있습니다. 뭐 벽이 따로 없어요. 그냥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. 아마 그렇게 같이 선생님의 생가와 이쪽 이 메밀꽃 필 무렵의 작품을 연상시켜 놓은 이 식당의 장소와 같이 연상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연계해 놓은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메밀꽃 필 무렵에 들려서 메밀 한 그릇 하고 선생님의 생가를 쭉 구경을 해 보았습니다. 줄감 보시죠. 생가가 저희 집 시골집보다는 훨씬 큽니다. 사실. 그리고 잘 꾸며져 있어요. 그렇게 크게 넓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큽니다. 평수로도 뭐 몇백평 정도는 돼 보이고요. 1900년대 초반이니까 이때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정도 전에 선생님이 생생하게 여기서 활동하셨던 곳입니다. 그 사이에 지나가는 차도 있네요. 사람들도 가끔 구경을 하시고 계십니다. 생가 안을 영상으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. 지금 여기가 생가예요. 이효서 선생님의 생가 안입니다. 안에 칸막이가 되어 있으니까 저 안으로는 출처놓은 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 멀리서 영상을 잡아봅니다. 이렇게 오늘은 이효석 선생님의 평창에 있는 봉평에 있는 생가를 찾아봤습니다. 여기 가시면은 문학관도 있고 하니까 좋은 볼거리 있습니다.